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요. 오. 오늘은 나름 선물 받았잖아요.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멋진 할아버지 걸어온대요. 시작. 멋진 할아버지 걸어온대요. 씩씩하고 박력 있게 걸어온대요. 어깨에 힘을 주고 걸어온대요. 너무나 멋있어. 멋있어도 멋있는 포즈 한번 내보세요. 멋있는 포즈. 그게 멋있는 포즈인가? 네. 이쁜 할머니가 그런데요. 이쁜 할머니가 시작. 이쁜 할머니가 걸어온대요. 화장하고 옷을 입고 걸어온대요.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온대요. 너무나 예뻐요. 아, 나 이뻐. 나 이뻐. 나 이뻐. 네,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네, 둘이서 만나서 행복하게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행복해야지 치매가 안 오잖아요. 한 분이 돌아가시면 금방 치매가 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지 말고 멋진 할머니, 멋진 할아버지가 있으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네. 남자들이 저기 남자들이 좋아하는 조기가 있대요. 조기? 조개. 조개. 남자들이 어떤 조개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이 되게 조개를 좋아한대요. 조개를 좋아하는데 어떤 조개를 좋아할까요? 조개요? 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그쵸. 홍합하고 피조개하고 전복이 있었어요. 응. 네. 좀 야한데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네. 이제 그게 너무 야한데 그냥 용어예요. 네, 용어니까 제 의견을 받아주세요. 남자들 좋아하는 종류가 있는데 홍합하고 희석이하고 전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합이 나와서 너희들 까불지 마. 너 희석이도 까불지 마. 너 전복도 까불지 마. 너희들 털 있어? 털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웃어야지. 전복하고 피조개하고 홍합이 있었는데 홍합이 딱 나와가지고 너네들 털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힘을 딱 주는 거예요. 홍합이. 피조개가 나와가지고 아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정말 웃겨. 내가 최고 남들이 좋아하는 최고 맛있는 내가 피조개야. 그러면서 내들 피 나와? 내들 생리? 생리도 안 하고 까라고 있어. 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전복이 있다가 되게 이상한 거야. 이것들이 웃기네. 뭐가 뭐 털이 중요해? 뭐 피가 중요해? 야! 내 웃기지 마. 최고 남들 좋아하는 거는 쫄깃쫄깃한 그 맛이야. 쫄깃쫄깃. 쫄깃쫄깃한 그 맛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합도 아니고 피조개도 아니고 남들 좋아하는 조개는 전복. 네,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조개가 있어요. 최고 그 중에 최고 좋아하는 조개가 세 개가 있는데 홍합, 네, 피조개, 네, 전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홍합이 나와서 그래서 야, 너네도 웃기지 마. 남자들은 홍합을 최고 좋아해. 너네 털 있어? 털도 없는 분들이 까불고 있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 피조개가 두껑두껑한 게 이상한 거야. 이것들이 웃기네. 참, 이것들 정말 웃기네. 맛도 없는 분들이 까불고 있어. 그래서 피조개가 나와가지고 너네들 피 나와? 생리해? 생리도 안 하는 분들이 까불고 있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복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들이 이렇게 웃기고 있네. 야, 남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최고 맛있는 거 쫄깃쫄깃하고 최고 좋아해. 네, 전복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조개가 전복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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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그런데요. 박력 있게 씩씩하게 그런데요. 네. 그죠?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런데요. 그리고 이쁜 할머니가 이쁘게 그런데요. 화장하고 옷을 입고 이쁘게 그런데요. 자, 시작. 할아버지, 멋진 할아버지 그런데요. 시작. 멋진 할아버지 그런데요. 힘차고 강력 있게 그런데요.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데요. 너무나 멋있어. 멋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멋있어. 나 이뻐. 자, 이쁜 할머니 시작. 이쁜 할머니가 그런데요. 화장하고 옷을 입고 그런데요. 환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데요. 너무나 예뻐요. 이쁘죠? 나 이뻐. 나 이뻐. 요즘에 젊은 버전으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에서 만나서 전화번호를 땄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에서 전화번호를 땄어. 그러고 할머니가, 아, 내일 내 우리 집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자, 할머니가 이쁜 앞치마를 하고, 할머니가 이쁜 앞치마를 하고, 담배를 거리거든요. 지글지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짝. 멋진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고 그런데요. 시작. 멋진 할아버지 그런데요. 젓가락을 들고서 그런데요. 얌얌짭짭 얌얌짭짭 맛있게 먹어요. 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운동하러 가자. 시작. 운동하러 가자. 운동할 때 어디 가요? 운동하러 갈 때 모자 쓰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가잖아요. 네. 시작. 운동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멋지게 모자 쓰고 멋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운동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네.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두 분이 또 봉사를 했거든요. 자,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을 담아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시작. 봉사하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 마음에 사랑 담고 마음에 행복 담고 봉사하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 아무튼 좀 웃겨요. 그죠? 전국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다 둘이가 더 좋죠. 자, 둘이 좋아 좋아. 시작. 둘이 좋아 좋아 사이 좋게 좋아 좋아 함께 하니 좋아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네. 네,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자 둘이가 아니고 세 명 네 명을 꼭 데려와서 웃음 연구소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